주시고 더욱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랑의 아버지를 전하며 아버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그 아버님들의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그 상처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달래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또 다음주에 만나게 됩니다. 그 한주라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아버님들 곁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 아버님들의 그 외로움 주님께서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어느 곳에서든 또한 어떤 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주에 만날 때 우리 아버님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장소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아버님 만나고 있는 이 귀한 만남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 우리 아버님께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시간도 있도록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강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님 저희가 헤어진 이후에 어디론가 가실지 저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님이 어디로 가실 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가는 길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언제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은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로지 모든 것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 저희들이 어느 곳을 가든 또한 어떤 일에 처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저희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대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아버님의 건강과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버님과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렇게 저희 수요일 맞이해서 이렇게 시민청에 나와 또 이렇게 우리 아버님 찾아뵙고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시간 또 기도해드리는 이 시간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님이 저희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우리 아버님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
일들 많이들 겪으실 것입니다. 부디 주님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아버님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픈 부위뿐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아버님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보다듬어 주시고 달래어 주시고 주님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도뿐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님의 마음 주님 감찰하여 주사 아버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주님께 바래오는 진실된 소망 주님 그 소망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 언제나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아버님 곁에 머물러 주시고 아버님과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건강과 삶 언제나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주님 이 아들 축복해 주셔서 주님 이 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지금 육신의 질병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아들이 천국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만나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이 아들 믿음 가지고 주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와 영원히 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어머니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안개 같은 이 세상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주님께 주님을 맞이할 날이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머니 다리 수술하셔서 많이 좋아지셨지만 이제 더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에서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 다리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아픈 곳 모든 구석구석 뼈 마디마디 신경 마디마디마다 주님 만져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워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향한 마음의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라바라바 예스 캄바라바라 오 알라발라발라바라바 옴바라바라바 오 알라발라발라바라바 옴바라바라바 어둠의 영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자 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 매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몸을 버리니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사를 보내주시사 우리 마음과 몸이 아픈 형제 그대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해 주시옵고
끝에 천국에 다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음을 아버님이 깨달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야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형아버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도 그 넓으신 안으로 따뜻한 품으로 아버님 안아주시옵소서. 언제나 건강 주실 것을 믿사오며 배고픔에 고통 받지 않도록 이 비어있는 것들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 필요하신 분, 간식 필요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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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필요하신 분, 프레이 포유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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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 필요하신 분. 기도 필요하신 분. 간식 필요하신 분. 프레이 포유 교회입니다. 간식 필요하신 분. 간식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아. 프레이포유 교회에서 왔어요. 기도 필요하신 분, 간식 필요하신 분, 예배 후에는 쌀도 드립니다. 프레이포유 교회에서 왔어요. 기도 필요하신 분, 간식 필요하신 분, 예배 후에는 쌀도 드려요. 프레이포유 교회에서 왔어요. 기도, 아, 네. 간식 드릴까요? 네. 프레이포유 교회에서 왔어요. 간식 필요하신 분, 기도 필요하신 분, 쌀은 예배 끝나고 드립니다. 프레이포유 교회에서 왔어요. 기도 필요하신 분, 간식 필요하신 분, 쌀이 필요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드립니다. 프레이포유 교회에서 왔어요. 기도 필요하신 분, 간식 필요하신 분, 쌀이 필요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드립니다. 프레이포유 교회에서 왔어요. 기도 필요하신 분, 간식 필요하신 분, 쌀이 필요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드립니다. 프레이포유 교회에서 왔어요. 기도 필요하신 분, 간식 필요하신 분, 쌀이 필요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드립니다. 프레이포유 교회에서 왔어요. 기도 필요하신 분, 간식 필요하신 분, 쌀이 필요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드립니다. 프레이포유 교회에서 왔어요. 기도 필요하신 분, 간식 필요하신 분, 쌀이 필요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드립니다. 예. 간식 좀 드릴까요? 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방문을 원합니다. 주님 옥순 어머니 꼭 안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판참이 형제님 어제도 보고 지금 본게 3일이면 한 네 번째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보니 예, 판참이 형제님께서
얼굴을 보니 너무 얼굴에서 빛이 이제 보이고 또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보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박찬민 형제님을 어두워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유, 더 좋지. 이제 이발만 하시면 되거든요. 예, 예.